근데 전반전 마지막에 뭐 전반전에 실점을 안 하고 후반에 들어갔어야 좀 기회를 좀볼수 있었는데 전반에 실점하면서 막판에 실점하면서 선수들이 좀 조급함이 생겼던 게 네, 오늘 좀 패인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뭐 경험 미숙이나 또뭐 버티는 힘이 좀 부족해서 승리를 못했는데 근데 뭐 클래식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다 강팀이죠. 강팀이니까 뭐 저희도 클래식에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건데 예, 요번 휴식기에 방법을 좀 더욱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용병이요?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용병은 뭐 주앙파울루 선수 말고 두 명은 네, 교체할 예정입니다. 뭐 저희 팀 상황에서는 뭐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아쉽지만 근데 뭐 부상이라는 게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좀 회복해서 다시 리그가 2라운드 재개될 때 그때 이제 뭐 경기 뛸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죠. 뭐 어쨌든 뭐현 상황에 충실해야 되는 게뭐 감독 입장이고 선수들 입장이니까 뭐 용병이 없었다 뭐 주전 선수가 부상당했다 뭐 그런 거는 뭐 결국 핑계밖에 안 되고 네. 일단 뭐 후반기 선수 영입 그 상황을 또 보고요. 그다음에 이동현 선수도 어쨌든 본인이 뭐 본인도 힘들겠지만 뭐 득점을 못하다 보니까 플레이도 좀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본인이 저뭐 넘어야 될 벽이고 그리고 항상 훈련에 준비가 돼 있는 선수 우리가 주어진 스쿼드 안에서 주어진 선수가 베스트로 나가고 교체 멤버로 나가고 네 그거는 훈련의 어떤 과정을 보면서 정할 생각입니다. 먼저 그 김인환 감독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감독님이신데 이런 상황으로서 좀더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그 특유의 그 근성 있는 플레이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앞으로도 좋아지려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오늘 이제 경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흡족한 경기는 아니고요. 개선점을 더 많이 드러낸 좋은 경기가 수반돼야만이 비전이 있는 미래가 있는 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한 그런 경기다. 예. 그래서 좀더 분발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리저브 명단에 대한 선수들의 준비 자세가 프로 선수답지 못한 상황으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팀으로 그러니까 문제되는 상황들을 보완하는 상황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더욱더 문제되는 이 프로페셔널 리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이제 개선을 해야 된꼭 개선해야 될 상황인 걸로 판단되는 오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예. 어느 계층이나 제 생각에는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차이를 통해서 선수들의 정신적 자세가 좀더 흐트러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경기 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성남이라의 모든 부분들이 개선의 요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한 긴장감 있는 행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아직은 우리 팀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팀 컬러가 팬들한테 납득이 될수 있는 팀 컬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좀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항상 경기장에 들어서면 90분 동안 쉼 없이 상대를 괴롭히면서 비전이 있는 경기를 스토리 있는 경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개선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매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은 항상 똑같다고 보거든요. 경기 뭐 득점이 이루어지면 좀 수월하게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전팀뿐이 아니고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팀이나 선골이 언제 이제 장렬하냐, 그런 상황으로 좀더 전술적인 운영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건 어느 팀이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고무적이긴 합니다. 하는데 이제 아직도 그동안 중동에서의 6개월의 공백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 예선에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으로 이제 출전하게 되는데, 그때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컨디션적인 상황들이 더욱더 개선돼서 좀더 재파로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준이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상당히 뭐랄까 좀 모범적인 사례를,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가야 될 방향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는 선수라는 느낌이 많이 오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항시 축구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사랑하는 부분들, 그리고 본인의 그 잘못된 점을 개선해 가려고 노력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진 선수로 평가하고 싶습니다.